맨날 안 먹고 지금 3일째 라면.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라면을 먹거든. 또 3일째. 근데 이거 밥을 먹어야지. 내일은 밥 먹으려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더니. 그럼 맛있겠죠? 만나게 먹겠습니다. 제가 토요일 날은 일단 뭘 했냐면은 설을 좀 풀어드릴게요. 안 되겠어.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이 영상은 놔둘 수가 없어서 우선 뭘 했냐. 아이고, 금요일 날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늦게 출근을 했어요. 전화로 할 수 어쩔 수 없어요. 전화 그냥 문자로 팀장님한테, 우리 실장님은 절대로 늦게 오지 말라고 하실 분이라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. 아니 문자를 했어요. 그래서 저 좀 늦게 나가요. 그렇게 해가지고 1시쯤 전에 출근을 했거든요. 근데 계약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진짜 힘들게 일해도 두 개가 한 번에 나오기 엄청 힘든데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. 그게 딱 첫 가동?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한 거죠.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그 고객님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. 한 명은 전화가 지금 안 받지만 한 명은 진짜 반응이 은근 좋아가지고.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기 또 그런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철회하고 막 이런 분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좀 쿨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금방 계약을 해서 너무 좋았어.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제가 계약을 못했어요. 왜냐면 막 의견 조율하고 또 누구랑 싸우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고 막 좀 심적으로 지쳐있는데다가 몸도 아픈데 이렇게 생리도 하고 이러니까는 통화하고 이러면서 기쁘고 이러지 없더라고. 그리고 서류 포장하고 막 서류 정리, 포장, 그 다음에 선물 포장, 화분의 포장, 그 다음에 운송장 입력에다가 글씨로 막 그 정보 적고 해가지고 바빴어요 엄청. 그리고 회원님들 이제 잘못 제가 설명해드린 거 QA라고 그것도 해줘야 돼. 녹음도 해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미리 막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봤는데 시험을 제가 0점 맞았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몸이 아프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. 그래서 답도 모르는데 답을 알아야 맞추지.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던 게 17세에서 70세까지라는 게 있었거든요. 가입 조건이. 근데 제가 만을 안 써고 틀렸더라고. 만 15세인가? 만 15세에서 70세까지. 근데 제가 생리해갖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17세인가 15세인가예요 아마.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아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. 해야 돼. 근데 그래서 일요일 날을 좀 하려고.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금요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금요일 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안 올렸을 거예요 아마 금요일 거를. 그래서 말로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토요일인데 토요일 브이로그도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묶어서 영상을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. 제 방에 옥수수가 몇 개 있었는데 썩었어요. 왜냐면 배가 아프니까는 며칠도 놔뒀더니 곰팡이가 폈더라고요. 엄마가 버리셨어요. 그래서 먹지를 못했는데 너무 아깝고 아쉽더라고요. 일단 몸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되는데 새해부터 막 몸도 아프고 이래서 여러분들은 좀 건강을 좀 잘해주시고 건강하시고 딴 사람하고 많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영상 많이 찍고 노력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